경강선 봉지암역 1번 출구입니다. 네, 저 위에 사태봉산. 사태봉산 등산 안내도. 나 고양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아도산 뭐예요? 내 아도 아도산 뭔지 이름. 봉지암역이고요. 아천 출발합니다. 9시 7분 봉지암 하천 봉지암 도서관을 지나고요. 사태봉산 2.35km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양 도서관에서 왔고요. 사태봉산 2.7km 갑니다. 산이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책길 같은 등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제 4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5.3km, 평균 속도 2.7km입니다. 봉지암 도서관 2.15km, 사태봉 정상 200m. 아니, 자 소감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산수동이 어쩐 일로 뒤를 가? 아유 진짜 뒤에 가운데 낑겨서 가는데. 자 산행 느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산행 느낌. 굿. 땡큐. 사태봉 산 100m. 현재 시간 9시 50분 사태봉산 도착. 정상석이 없네. 사태봉산 본잠 지명유래. 사태봉산 도착. 자, 불당굴산으로 출발합니다. 불당굴산으로 출발합니다. 네, 낮에 음악한 언덕을 올라갑니다. 불당굴산을 향해서 불당굴산 불당국산 가는 길에 거쳐가야 되는 탑봉 도착입니다. 불당국산 690입니다. 넘어갑니다. 불당국산 오른쪽 갑자기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불당국산 도착. 현이지 불당국산. 불당국산 정상석은 없고 돌무덤이 옆에 산수동님이. 자 산행 느낌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로카타 곧. 산수동님 곧. 네이비님 불당국산에서 산행 느낌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사랑해요. 자, 블랙무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늦가을의 정취 아주 좋네요. 예. 낙엽이 생각보다 많이 쌓였네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사랑해요. 자, 오부현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갖고. 자, 어디 올리는 거예요? 불당국산
산행 느낌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오후에는. 처음 왔습니다. 설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깊은 목산 도착. 네, 바로 출발합니다. 아, 낙엽이 있는데 내리막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월풍 같은 낙엽. 네. 천천히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앞에는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가을이 완전히 져서 네. 낙엽이 아주 많이 쌓여있네요. 낙엽 덮는 것이 높고 정겹습니다. 그래서 국수봉으로 다음 국수봉으로 가겠습니다. 예, 깊은 목산에서 380m 왔고 예, 국수봉까지 880m 올라가겠습니다. 출발. 국수봉 가는 길입니다. 예, 낙엽 밟는 길이 아주 좋고요. 비상길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름다운 능선길. 예, 햇살이 좀 비추고요. 기온도 좋고 예. 현이치 국수봉. 국수봉 좋죠. 여기도 깊은 봉에서, 깊은 목산에서 왔고요. 임배산으로 갑니다. 네. 여기는 국수봉. 국수봉 좋죠. 예, 국수봉에서 왔고요. 인대산으로 갑니다. 1.7km. 6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2시간 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4km, 평균 속도 2.7km입니다. 네, 또다시 비상길이 나타났고요. 네. 낙엽 밟는 소리 아주 좋고 떨어진 낙엽, 붙어있는 낙엽. 네, 국수봉에서 왔고요. 임배산 200m 남았습니다. 갑니다. 평균 속도 왔고요. 3.1km 입니다. 제 2시간 53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1.9km, 평균 속도 3.2km 입니다. 현이치 적산 도착. 여기서 식사를 하고 우리 대장의 산행 느낌 좀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요. 그 가을빛 끝나가는 그 만취의 계절에 야 이걸 뭐 낙엽비 내리면서 아주 fantastic. 아이고 that's good. 네, 아주 좋아요. 끝난 거예요? 네. 예, 끝.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점심을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한색이 맛 끝내주네. 끝낸 거예요? 자, 산행 느낌? 산행 느낌? 아, 좋다. 아, 좋다. 마무리를 해야지. 끝난 거예요? 아, 세시봉. 네. 자, 식사합니다. 어렵다, 하나 나오기. 감사합니다. 예, 식사 중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많이 못 먹어. 감사해요. 현재 시간 정확히 12시. 예. 여기 적산이고요. 예, 점심을 먹고 적산을 출발합니다. 넉고개로 내려가서 정계산을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 넓고개로 갑니다. 북산에서 출발 넓고개로 내려갑니다. 넓고개 내려왔고요. 건너편 정계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동원대학교 앞에 국도에도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계산으로 갑니다. 3.36km 정계산. 저거 같은데? 3번 국도. 저쪽이었어요? 정계산 저쪽이랍니다. 3km면 저기 너무 가까운데? 저 뒤에 있는 거구나. 저기 뒤에. 이게 동원대학교. 동원대학교네. 동원대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동하겠습니다. 동원대학교입니다. 표지판 있는데 이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원대학교. 인도길이 아주 터널이네. 터널. 아, 인도길이 아주 좋습니다. 이 색깔이 빛을 받아서 은은하게 정계산 원적산 등산로입니다. 범바위 약수터. 등산로 입구고요. 일일티 입구입니다. 한 번은 세. 올라가겠습니다. 정계산 870m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넘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편의치 남장리 갈림길 전계산 370m 올라가겠습니다. 동원대학교에서 전계산 올라가는 길이고요.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겠습니다. 여긴 소당산인데 407인데 이거 맞아요? 정계산. 이게 정계산이에요? 아, 이게 정계산이라고 합니다. 소당산. 407m. 뷰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현재 시간 1시 40분. 아하! 아, 좋습니다. 예. 저게, 먼저 오신. 날씨가 봄날같이 따뜻하고요. 낙엽은 말라서 겨울을 향해 가고 있고, 바람은 살랑살랑. 아, 멋진 주말입니다. 인계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적산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33분. 정계산에서 3.32km 왔고요. 원적산 정상 청덕풍까지 2.6km. 이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고요. 이제부터 원적봉으로 서서히 올라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멋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아, 그 데크 있나요? 아, 뭐, 헬기장? 아. 네, 원적산 모습입니다. 네, 올라갑니다. 여기, 아, 여기 천덕봉. 네. 여기 원적산입니다. 네. 네, 여기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천덕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원적봉. 예. 아, 멋집니다. 예. 야, 전망이 좋아서 그래서 아마 비박팀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아, 멋집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 한번 당겨봤습니다. 예, 여기 첫 번째 오르기 전 헬기장입니다. 아, 여기 아담하고 좋습니다. 아주. 에하, 풍광이 아주 너무 좋아요. 아, 참 너무 좋은데. 에, 올라가겠습니다. 에, 올라가고 있고요. 에. 좌우로 어마어마 풍광이 있습니다. 예. 저 밑에 따라오고 있죠? 예. 아, 아, 좋다. 아, 올라가겠습니다. 원적산 천덕봉 634.5m 도착. 아하. 아하, 올라온 길이고요. 예. 예. 가야 할 길입니다. 아, 풍광이 이렇게 좋아서 비박시로 아주 예. 유명하다고 하네요. 쉘터가 벌써. 아이고, 천덕봉 도착. 영축산을 산을 한 6개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천덕봉 634입니다. 도착. 원적산 우선입니다. 아하. 아이, 너무 멋있다. 여기는 천덕봉입니다. 이제 시간 3시 37분.
18.5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5시간 5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8 킬로미터 평균 속도 3 킬로미터입니다. 원적선 564m 도착. 2000 여기는 2000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6분 전 4시. 벌써 텐트를 다 치고, 여기 분위기는 캠핑장 산수유 마을로 내려가 있습니다. 은파님 왔어요. 은파 전파 나왔어. 은파 전파 양파 쪽파 대파. 야 산수. 거의다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서 버스를 타겠습니다. 산수유 마을 들어가십니다. 거의 다 내려왔어. 산수유 마을입니다. 산수유 마을. 경계선 원적선 거꾸로. 아주 멋있어요. 아주 서정적인 참 좋다 당신. 다 내려왔습니다. 자, 역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시간 4시 23분. 이제 6시간 36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8km 평균 속도 3km입니다. 다 내려왔고 그대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2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6시간 4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8km 평균 속도 3.1km입니다. 장동일리 마을 해가지고 장동일리 정차.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신천도에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침 서울 버스였습니다. 대장이 바꿔달래. 아, 그만. 이렇게. 아 형수님. 형수님요. 아 형수님 우리 여초 형님. 우리 이제 서울 산업계 니기 여초예요 형님이. 여초 모르네. 모르지. 네, 이거. 제가 이제 오늘 리딩하는 대장이에요, 형수님. 네, 그거 제가 봤어요. 아, 오늘 리딩 대장. 아,
아, 예, 반갑습니다. 레이지 젠틀맨 있어 없게버리. 오늘도 있지 않고 우리 여초님 사장님 온 게 가는데 제가 리딩 대장님인데 제가 이제 롤모델이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곱게 이렇게 늙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그 노사연의 그 있잖아 우리가 이거 간다고 하죠 형수님.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분에서 이제 우리 내가 여초형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맞는 보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저거 익어간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여초형님하고 제가 술 한 잔 먹고 여기는 여자 하나도 없어요. 네. 남자끼리 딱 내면 건데 근데 아르게 이제 여초형님 일찍 보내드릴게요. 새벽 4시에 아니 새벽 4시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내조 형수님이 형수님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여초 형님 제일 잘 모실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언제 큰일 나봐.